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우리 이상직 의원이나 민주당은 이 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반드시 이 해고한 그분들 고용유지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. 이스타항공 사태가 참 복잡합니다. 이게 우리 당의 TF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어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점점 전모가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너무나 이것은 좀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추석을 앞두고 엊그제 이메일로 일괄 해고 통보를 받고 거리에 남게 됐습니다. 이분들은 월급도 수개월째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이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실업보험,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상직 의원은 개인적으로 2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아주 유복하게 그런 유학 생활에 대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타항공 자체가 고용보험료 5억 원을 내지 않아서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.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? 자신은 이스타항공으로 이렇게 많은 지불을 해놓고 기본적인 회사 의무까지도 하지 않아서 이 실업수당까지 못 받는다는 것은 해도 너무합니다. 직원 급여 250억을 체불하고 있는데 이스타홀딩스 지분 3분의 1을 편법 정려받았던 아들은 미국에서 골프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상직 의원 개인에게 맡겨두지 말고 민주당이 늘 약자 그 다음에 이 실업자들 걱정을 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최소한의 이 설득력이 있고 국민에 대한 예의지 이것은 내 몰라라고 방치하고 실업자를 위한다는 둥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둥 이런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. 민주당 지도부는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해고 문제를 포함해서 고용유지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이 조치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. 다음 우리 수석 그대표님. 네, 중앙선거관리위원회